스파타의 텐션업 흥폭발 노래방 호이 종이 종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칠 oh yeah. 음정, 박자, 가사까지 틀려도 무조건 100점 주는 내 멋대로 넘버 7. 피부에 광이 나는 하얀 쿨톤의 두 남자 함께합니다. 와우. 자, 먼저 텐션 요정 우리 이보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영입니다. 오늘 또 스카프로 멋을 내셨네요. 네, 불을 내봤어요. 예. 스카프도 오늘 멋있는 샷땡을 또 하셔가지고 눈이 부셔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거 아니면 안 해요. 아, 그렇죠. 누나도 샷땡 샷땡 그 신발이었잖아요. 자, 오늘 자,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네. 우리 가수 이성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채파타 나왔습니다. 네, 우리 성정 씨가 2018년에 만나고 5년 만인데 네, 5년 만이에요. 아니 미모가 어떻게 저렇게 역행을 하는 역행이라고 하나? 더 발전을 지금이 했죠. 지금이 제일 완전 리즈. 그래. 리즈. 자기가 아는구나 발전한 거. 알죠. 화면 보면 이렇게 잘 나오니까요. 네, 지금 보면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도 사실 미모가 워낙에 출중했는데 그쵸. 얼굴이 뭔가가 밝아지고 환해진 느낌이 지금 있어. 지금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있어. 어머. 진짜 이게 채파타 나오면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완전 정점을 찍었는데. 진짜. 지금 활동 더 많이 해야겠다. 지금 사실 그쵸?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할게요.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해서 이 미모를 알릴게요. 전국 방방곡. 당연하죠. 전 세계 사람들. 전세계로. 많이들 받아오세요. 와.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피드 막내 이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여러분의 레몬사탕이죠. 그건 뗄 수가 없어. 아니 근데 레몬사탕님 네네. 우리 호이하고는 처음 봐요? 네 처음 봬요. 호영 형님이랑 처음 뵈가지고 처음 만나요. 네. 너무 반갑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평소에? 일단 TV로 너무 많이 뵀어가지고 텐션이 일단 극강의 2잖아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 때부터 두근두근대고. 근데 우리 성정씨도 텐션 장난 아니에요? 그럼 여기 텐션 있지. 아 저 텐션 있는데 저는 약간 은은한 또라이라고 하면은 약간 은또예요. 은또구나. 은또의 약간 은은한 광기인데 호영이 형 극강의 2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면 아까 어떤 분도 우리 박재희 씨가 성정님도 약간 하이텐션 아닌가요? MBTI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 MBTI가 ESFJ예요. 아 ESFJ. 당연히 2죠. 당연히죠. 그럼. 방송할 때 특히 극강 2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본인도 레몬 사탕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정수정님도 레몬 사탕 성정님 반가워요 하셨는데 왜? 별명이 레몬 사탕이에요. 아 이거 모르세요? 예. 왜요? 아 모르시구나. 이게 제가 예전에 발령기 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김유정 씨랑 같이 이제 어린이 드라마 투니버스에서 거기서 이제 명대사예요 이게. 밈으로 아직도 돌고 있어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라는 대사예요. 아 그래서? 제가 10대 때 했던 18살에 했던 19살에 했던 그럼 그때는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이랬다면 자 지금 연기를 하시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 보면서 뭐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약간 이런 느낌을 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별 차이 모르겠다. 그러나 그냥 마음이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잖아. 예전에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해서 막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좀 톤을 내리죠. 왜냐면 이제 처음 연기하려고 우리가 꾸미게 되잖아. 그치.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 힘이 들어가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버라는 거야. 그렇지. 오버하다 보면 그게 갑자기 약간 버퍼링 이상해 걸릴 때가 있어. 레몬사탕이지. 레몬사탕이지. 그래서 근데 성정 씨랑 되게 어울리는데. 어울려. 너무 어울리죠. 어울려. 그래서 그때 제가 초통령이 됐어요. 초등학생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생각이 많을 때 하면 애들이 레몬사탕 이러고 다. 너무 좋네. 아직도 이렇게 밈이 되고 있고 처음엔 지우고 싶었는데 이제는 제가 예능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도 여유가 생긴 거야. 많이 컸죠. 네.
김미아님이 네. 이성종님 배우 임지연님 더 글로리의 연진이라 묘하게 닮은 것 같아요. 진짜요? 더 글로리 보셨나요? 임지연님 그 연진이 대사 하나만 부탁드려요.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셨어? 보셨어요? 더 글로리 보긴 했는데 임지연 씨 닮았다는 거 처음 들어요. 네. 근데 뭐 하여튼 두 분이 느낌이 있나 근데 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사에 약간 써있어가지고 혹시 네. 몰라가지고 좀 적어왔어요. 예. 그렇지 그렇지. 또 그냥 잘은 못하는데 예. 오늘 잘하면 이거 계속 밀고 나가는 그래, 거야. 아 그래요? 그래, 근데 그래, 못할 그래, 것 그래, 같아. 그래. 아, 기대하지마. 아니야 화정 누나 호영이 기대하지마. 기대할 거야. 그래. 기대하지마 하면 안 돼요. 네. 해볼게요. 그냥 이거 보고 올게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술이나 먹고 몸이나 놀리지 왜 주둥이를 쳐 놀리냐고. 어? 오! 처음에서 놀랬죠. 아, 이 정도 괜찮잖아. 이 정도까지 하는 건 괜찮잖아요. 맞는 대사 중에 그런 대사. 왜 다 욕이더라고요. 당황스러워. 당황했죠. 아, 근데 이게 리얼이에요. 네. 세상에. 이제 야. SBS도 리얼로 예. 가야죠. 예. 언제까지? 아니, 우리는 이제 뭐 연진아. 멋지다. 화이팅. 박연진. 그래 뭐 잘하네. 그게 근데 송혜교 씨 그 이제 대사거든요. 예. 네. 아, 그걸 이제 받고 살 줄 알았더니. 아, 근데 연기 되고 있네요. 잘 되죠. 예, 예, 해볼까요? 예. 도전해볼까요? 연기 도전해도 예.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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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없다, 오케이. 없다. 이거 밀고 나가도 예. 된다. 된다. 네, 살짝 밀고 나올게요. 자, 그럼 3110님이 네. 얼마 전 나온 성종의 신곡 더 원 매일 반복해서 듣고 아. 있습니다. 직접 작사까지 했다고 하니 더 감동이에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2주 전에 예. 나온 성종 씨의 싱글 앨범 더 원. 더 원. 직접 작사에 참여하셨는데 엄청 빠르게 가사를 쓰셨다고요. 네, 한 5분 만에 가사를 썼어요. 원래 그런 게 되는 거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상은 계속하고 있다가 그림 그리고 있다가 딱 쓸 때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서 내가 이제 작사를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더원이란 곡은 제가 팬분들에게 쓰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아, 예. 그래서 약간 미디움 템포의 이제 팝송 같은 느낌이고요. 가사를 보면 영원히 함께하자 그리고 지켜봐 하늘의 약속 정말 영원히 함께하자는 뜻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또 한번 들어봐야죠. 들어봐야죠. 자 우리 여기서 이성종 씨의 신곡 더원 바로 듣고 올게요. 약속 누구도 막지 못해 이성종 씨의 신곡 더 원. 원 너무 좋죠. 어때요? 귀가 뭐 살아 있나요? 아, 레몬 사탕을 네. 아버지가 그냥 씹는 느낌이죠. 상큼하죠. 고막 안 녹으셨어요? 아, 약간. 약간 녹았어요. 약간 녹으려고 했는데 얼려야겠네. 성종이랑 얘기를 시키는 바람에 다시 열었어요. 네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네. 노래가 지금 네. 우리 성종 씨 눈 밑에 붙인 이 지금 아트처럼 반짝반짝 아트처럼 빛나네. 예, 빛나죠. 이게 제가 원장님이 비즈를 스와레스키 다이스키를 붙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준준 땡겨줄 수 있으실까요? 땡길 수 당연하지. 네. 우리 다 땡겨주지. 가까이 들어주세요. 그럼. 그렇지. 한 빛나죠 누나. 그래 송혜교 씨 얼굴도 있다.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덥석받네. 네. 네. 아, 그럼 가봤지. 그걸 뭐하러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예. 다 받아야죠. 그런 얘기는 좀 들었죠. 네 그런 얘기는 예. 많이 들었고 예전에 기사화도 많이 되고 해서 예, 직접 송혜교 씨한테 인터뷰 간 적이 있어요. 인핀 성종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기사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성종 씨는 이제부터 개인이 네. 그걸 준비를 해. 어떤 거요? 더글로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송혜교 씨 대사랑 네. 이제 우리 언니 대사를 합쳐가지고 둘 다 하는 거야. 아, 둘 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아, 둘 다 닮았다고 하니까 그 영상 한번 찍어놔. 아 그래야겠다. 유튜브로 해야겠네.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 아름 씨가 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앉아서 포인트 안무도 살짝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었구나. 아 이게 사실 안무는 예. 없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지금 해볼게요. 이렇게 하트 하시고 다다다다다 하고 테디베어도 한번 했다가 인싸브이도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아 그렇게 안무는 따로 없어서 자, 뭐 포인트로 이렇게 뭐 했다가 머리도 곰돌이 했다가 인싸브이 그렇지. 네. 방송 많이 하셨나봐요. 요즘에 계속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뭐 버튼 누르면 버튼이죠. 지금 2주 전에 냈으면 2주 지금이 막차야. 막차지. 지금이 끝물이야. 이게 마지막 시즌이야. 맞아요. 딱딱 나오네. 당연하지. 다 나오죠. 2주 동안 얼마 했겠어. 자판기야 자판기. 당연하지. 이성준 자판기.
자, 우리 송아 형님. 네, 성정 오빠. 12년째 인스피릿이니까 저한테 불러주고 노래라고 생각할게요. 옆에 남자친구는 강제 청취 중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인스피릿이 그 12년째 네, 팬들. 네. 네, 저 인스피릿 사랑해요. 네네. 우리 고윤덕님이 어디서 들어도 좋네요. 상콤발랄 레몬사탕인데요. 하셨어. 감사합니다. 상콤상콤하죠. 네. 호영이 형이랑 또 화장도랑 함께하니까 더 상콤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아주 네. 그냥 막 차라서 아주 그냥 마지막에 쫙쫙 해가지고 쫙쫙 얘기하네. 염혜영님이 성정님 얼굴에서 마이클 잭슨님 얼굴이 보이네요. 있어. 또 오늘 블랙을 입으셔서 있어. 밴더 투 아바스 약간 목소리도 비슷하잖아. 아니 그리고 있지. 몸매가 지금 너무 이렇게 네. 뭐라 그럴까 서볼까요 한번? 예. 네, 이렇게 해서 완전은 마네킹 같아. 야 이건 뭐 거기다가 저기 마이클 잭슨 춤 한번 춰보세요. 그럴까요? 예. 오. 그렇지. 오. 문어클 보여줄 수도 없고 예. 여기서 안 보이니까. 아. 느낌으로 탁 하잖아요. 확 차고. 우리 밖에서 안 그래도 네. 다들 어? 마들 같다. 맞아. 마들이야 마름. 아니 왜 이렇게 여기는 좋은 멘트를 많이 해주시는지 아니, 제작진분들이. 아니 장난이 아니야. 아, 성정 씨 그건 네. 알아야 돼. 예, 우리는 없는 말은 또 안 해. 맞아. 솔직하시잖아요. 없는 말은 안 하잖아요. 없는 말은 안 해. 맞아 맞아. 우리는 또 없는 말 할 연차는 아니죠. 그럼 맞아요. 우리 작가들도 예. 피디님도 그렇고. 진심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완전 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 말이. 깜짝 놀랐어. 몇 킬로를 빼신 거예요? 제가 20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20kg 쪘다가 20kg가 다시 빠졌어요. 아니 그럼 원래 몸무게네. 원래 몸무게인데 더 거기서 조금 더 빠졌어요. 제가 49kg까지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킬로그램이 아니고 좀 더 쪘었고 지금은 그러니까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49kg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 7kg 쪘어요. 49kg 때 안 만나는 게 날 뻔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얼굴 화면 너무 잘 나와. 그러니까 보면 안쓰러운데 그렇지. 화면에 너무 잘 나와. 있지. 네. 살짝 쉐입이 사니까. 쉐입이 사니까 그럼. 유지를 했죠. 화장도 많이 놀라셨는데. 너무 놀랐어. 아니 49kg인데 어떻게 그래 그건 너무 말랐어. 그래서 너무 그때 말랐지. 옷을 갈아입을 때 휘청거리더라고요. 빈혈기가 온 거야. 너무 안 먹어서. 안 돼. 그래서 다시 7kg, 8kg 쪘으니까 걱정 말아주세요. 예, 걱정. 네. 예. 근데 지금보다도 사실은 네네. 한 2kg만 조금만 더 쪄도 괜찮을 것 같아요. 2kg 조금 더 찔까요? 그 정도 괜찮아. 예. 약속. 우리 팬들 약속. 체파타 약속. 자 네. 그럼 오늘 네 번째로 넘버 7 주제 만나볼까요 혹시? 네 오늘은요 청취자 최유정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봄이 오니까 겨울잠 자던 입맛이 깨어난 것 같아요. 요즘 이것저것 주워먹다가 겨우 빼놓은 살이 원상 복구가 돼버렸습니다. 이놈의 지긋지긋한 요요 단 1kg이라도 빼려면 무수한 노력이 필요한데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왜냐면 저에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무수한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 다음에 적어보는 오늘의 차트 내가 살이 찌는 이유 넘버 7 스파밤. 자 3011님이 네. 성지용님도 연예계 소식자로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7kg 아까 다시 쪘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증량했죠. 소식자 탈퇴요? 원래 소식 그러니까 제가 좀 적게 먹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나오면서 약간 마음고생도 하고 또 정리할 부분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때 살이 확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위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계란을 그 당시 어떻게 먹었냐면 하나가 있잖아요. 삶은 달걀. 그걸 3등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었어요. 하나를. 거기다 두유 한 팩. 그리고 아몬드 정도. 그게 끝이에요? 식사량이 그 끝이었다고? 네, 홍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아니 뭐 먹고 싶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 식욕이 완전 사라져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지금 잘 먹죠. 지금 탄수화물 먹기 시작했어요. 아, 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네. 빈혈이 나는 거야. 빈혈 나는 거야. 뭐 먹는 거 좋아요? 요즘에는 네. 어제는 고기 오랜만에 먹었고요. 소고기 먹었고 요즘에는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으니까 밥에다가 반찬 고기 같은 거 먹는 거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진짜 호영이 형이랑 우리 하정 누나가 진짜 진심 어린 걱정의 눈빛으로 맞아. 이걸 예능으로 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럼. 진짜 엄마 아빠처럼 우리는 받아주네요. 지금 2kg만 찌면 너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근데 아까 사진 찍었는데 우리 들어오기 전 사진 찍었잖아요. 예. 근데 얼굴이 너무 통통해 나오는 거예요. 볼이 빵빵하던데? 그 무슨 아니야? 얘기야. 부모님하고 아니에요. 이런 대화는 안 나누죠? 나눠요. 그럼 등짝 안 맞아요? 안 맞고 엄마가 예. 오히려 화면에 잘 나오니까 유지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딱 이제 엔터야, 엔터테이너. 와, 이거 아몬드맘이야. 어. 미국으로 치면. 진짜 맞아. 그래서 유지해. 그리고 엄마가 항상 이런 걸 모니터 해줘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넌 좀 과했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정확하게. 달걀 두 개 먹으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아, 그런 거예요? 에이, 해요, 해요. 역시. 샐러드 먹고. 근데 요즘엔 그래도 잘 먹어요. 그래서 지금 볼이 빵빵해졌어요. 예. 아니야, 볼 빵빵 느낌보다는 되려 그렇게 좀 먹어서 약간 네네. 얼굴 윤기가 좀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 먹으면 얼굴이 드라이. 맞아, 드라이해요. 드라이해진다. 네, 화장을 안 가려줘요. 그럼 맞아. 당연하지. 좋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성종 씨 오늘 이 주제 공감할 수 있을지. 네. 네. 그럼 반대로 살이 많이 찌는데 좀 힘들어요? 그런 건 아니죠. 또 찌는 거 보면 찌네. 20kg. 지금 쪘는데 그래도 예. 너무 많이 찌면 무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무릎이 무거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얼른 해요? 네. 그럼 원래 잘 찌기도 해요? 그니까 제가 얼른 안 쪘었는데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조금 바뀌었죠. 찌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바뀌더라고 체형이. 하여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면서 볼게요. 네. 자, 그러면 최유정님이 만들어준 내가 살이 찌는 이유 넘버 7 빠밤 7위입니다. 엄마 궁금해하니 깨물며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만 캔디샷 찾아와 베이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름 그만 7위 레드벨벳 빨간 맛 빨간 맛 제가 사주에 불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주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 화를 눌러주는 건 바로 매운 음식, 매운 닭발, 불족발, 불땡 라면 같은 걸 입에 넣어줘야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살이 찌지만 빨간 맛 놓칠 수 없어. 없어.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 빨간 맛. 빨간 맛. 특히 우리 한 사람은 매운 거 먹으면 좀 식욕도 돋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주 풀리죠. 성종 씨는 매운 맛 좋아요? 저 좋아해요. 잘 먹진 않은데 그래도 잘 좋아해가지고 먹긴 해요. 어제도 고기에다가 비빔냉면을 싸서 먹었어요. 아~ 그래서 부은 거예요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예, 입맛 돌죠. 잠깐만 저 정도면은 부었다고 조금 하는 정도면은 좀 약간 좀 걱정이 되네. 좀 재수없었죠. 그럴 때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뭔가 재수없는 느낌보다 걱정하는 거야. 우리는 걱정하는 엄마 아빠 마음이야. 그럼. 아니 근데 우리뿐만 아니네요. 성종 씨 빵빵 발언에 청취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는데 김미 씨가 어디가 빵빵해졌다는 거야? 정말요? 정말? 곰돌이 정은혜 씨가 누구 볼이 빵빵하다고요? 성종 씨 좀 더 드세요 생기 있게. 그래야겠어. 아니, 은혜 씨 근데 생기는 지금 만빵인데 있어 좋아요. 이거 이제 안 먹으면 생기가 빠지잖아. 맞아. 그러니까는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거 좀 약간 유지할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성종 씨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달걀 두 개 먹으면 되겠지 이제 하나 나눴다니까. 그렇지. 두 개씩 한 끼에 두 개씩 그렇게 늘려나가는 거야. 늘려나가는 거지. 어머 잠깐만 호영 씨는 뭐 아닌 척해요. 호영 형도 안 드시잖아요. 저요. 아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먹는 건 일반적인 양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화정 DJ가 보통의 느낌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본인 기준으로 따지면 내가 많이 늘 드시니까. 먹는다는 거야. 아니 늘 안 먹잖아. 아, 무슨 얘기하는 진짜? 거야?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짜 오해한다니까. 어머, 난 잘 먹는 스타일이지.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슬림도 하신데 이렇게 딱 가게 있더라고요. 뼈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기 좋으시더라고요. 오빠 하나예요. 그러니까 옷이 그냥 예뻐 보여. 그렇지, 옷이 딱 좋아 보이는. 오케이. 절대 붙는 거 못 입어. 오버핏을 입어. 여자 셋이 아니 근데 호영이 형이 사실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의상이 실제로 있으시대요. 제 소장용 있거든. 소장용 있다더라고요. 똑같이 입었으면 너무 웃겼겠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소름 돋게 내가 오늘 이 옷을 보면 나 저거 입고 갈 거.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그거 입고 오시지. 호영 씨 유일하게 좀 블랙 코트를 맞아. 그래도 진짜 재밌었겠다. 이따 두 분 투샷도 잡아서 투샷. 자 최유정님이 보내준 내가 살이 찌는 이유 넘버 7 빠밤 6위입니다. 밤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너 이름이 뭐야?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그럴 수 있어 내 마음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김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그러라고 그래. 예스. 네, 6위 양희은 아침 이슬. 제가 요즘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도통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근데 긴 밤을 지새우려면 입에 뭘 넣어줘야 한다니까요. 제가 이놈의 야식을 못 끊어서 20살에 처음으로 요요라는 무서운 놈을 마주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찍 만나셨네. 아. 네. 근데 하긴 뭐 근데 요요는 또 뭐 초등학교 때도 오죠. 아, 그렇죠. 올라오면 오지. 근데 이 말 맞는 말은 맞아. 거 맞아. 원래 이제 잘 다이어트를 하려면 빨리 네. 자야 돼요. 빨리 자야 돼 진짜. 근데 배가 고프기 전에. 밤 길면 괜히 입이 심심하고 배가 안 고파도 뭐 먹게 이제 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뭐 그렇지. 먹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간식도 먹게 되고. 맞아. 네. 아니 그리고 또 이게 원래도 너무 속이 비잖아요. 네네. 그러면 잠이 잘 안 와. 맞아요. 너무 배고파서. 약간 좀 이게 있어야 돼. 맞아. 그리고 맞아. 위에 산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조금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조금 먹고 자던가. 예. 그러니까 조금 먹어야 돼요. 본인은 어떻게 잤어요? 저는 사실 6시 이후에 안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잤어? 어떻게 잤어? 저는 그냥 아파도 그냥 이제 꼬르륵 소리 나면서 즐겼어. 고파도 나는 지키겠다. 나는 연예인이니까 지키겠다. 저렇게 하면 네. 돼. 그러니까 즐기면 돼. 그렇지. 아, 저 맞아. 즐기면 되는데 즐기면, 돼. 즐기면 기분이 좋은데 네. 내가 뭐 하려고 뭘 위해서 이러면은 안 돼. 안 되는 거지. 저렇게 어머 나 좀 덥빠진 거 같아. 덥빠진 거 같아. 아, 너무 좋다. 거울 아침에 거울 보면 부어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어제 굶긴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네. 놀라시네요 두 분은. 왜 공감을 아니 공감 너무 공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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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 네. 즐기면 그런 저거 너무 즐기면 나중엔 못 줘. 그렇지. 그렇지. 네. 이제는 뭘 먹어도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지. 네. 그래서 좀 윤주희 씨가 사발면에 김밥 먹고 있는데 자꾸 얼굴 커 보인다는 성정 씨 멘트 불편하네요. 저 오늘은 거울을 안 볼래요. 아, 주인님 사랑합니다. 야, 네. 근데 사발면 김밥 진짜 최고의 조합이죠. 예. 너무 맛있죠. 사실 저도 점심에 참치김밥 먹고 왔거든요. 다시 두 알 먹긴 했는데 끝나고 또 먹으려고. 죄송해요. 야, 이제 많이 먹을게요. 솔직하다. 좀 솔직해가지고. 아니야. 두 알이면 됐어. 과식하면 안 돼. 과식하면 안 돼. 갑자기 또 과식하면 안 돼. 거기다 호영 형이 아까 건강 주스 주셔가지고 작은 네. 주스 어머, 너무 맛있었어요. 오버했다. 칼로리 오버했어. 안 됐어, 오버. 너무 오버. 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잠시 후 4부에서도 저랑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이성종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안녕. 많이 보내주세요. 두 만감부. 분. 예, 두 분 아주 가깝게 붙잡아주세요. 화정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의 비타민 우리 허희 김호영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이성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있어요. 활짝. 우리 홍정 씨 성격이지 원래 이렇죠? 제가 원래 이러고 밝고 그러니까 긍정의 바이러스라고 해서 해피 와. 바이러스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비트 예. 막내였을 때는 이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조금 같은데. 조금 시크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빵빵 터뜨리고 이제 그렇지. 조금 멋있게 있는 좀 신비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컨셉이었고. 예, 컨셉이 있었죠. 거기에 또 예. 멤버들 또 이렇게 있으니까. 예, 캐릭터가 있으니까 좀 나대는 멤버도 있어야 되고 웃기는 멤버도 있어야 되고 좀 저 막내고 신비하면서 또 한 번씩 웃겨주는 멤버가 예.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때는 예. 이제 뭔가 코믹보다는 귀여움으로 귀여움이 승부했었죠. 예. 신비롭고 예. 그래, 말이 없었어서 그때 말 안 그냥 가만히 있었죠. 예. 그 얼굴만 잘 나오고 예. 신비로서 그러니까 지금이 더 좋죠.
지금이 좀 편안하네요. 편안하죠. 예. 예, 이게 접니다, 여러분. 그래. 네. 김태환 씨가 노래도 대동단결 흥이 나네요. 찰떡궁합이에요. 근데 노래 이렇게 잘 따라하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금방 잘 인정합니다. 몰라요? 사실 이 노래를 잘 몰랐었어요. 예, 그러니까 양희은 선배님 너무 아는데 예. 이 노래 자체는 그럴 수 있어. 많이 그럴 제가 있어. 잘 나이가 예. 또 그럴 수 있어. 맞아요. 그럼. 라떼 라떼인데 제가 좀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라떼를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예. 예. 라떼 라떼. 아유 라떼는 뭐. 그때는 이제 물가에서 빨래도 이렇게 하셨죠? 우리 했지. 했지 했지. 이구지구 같잖아. 이구지구 했잖아요. 치치 신고. 거기서 단오날 머리 감았다. 그러니까. 그럼 창포 우리 비둘기로 네. 편지 보내. 그렇죠. 그렇지. 어, 너무 신기한 라떼 그러니까. 시절이네요. 네. 하승지 씨가. 네. 아이고 제가 다 걱정이네요. 키도 크신데 다음엔 김밥 네 알 도전하세요. 그 이라고 보내셨어요. 키가 몇이에요? 제가 거의 180대요. 네. 비율도 좋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사실 비율도 제가 좋대. 비율도 좋죠. 야, 이런 얘기 하기 잠깐만. 전에 비율도 좋고 비위도 좋다. 비위도 좋다. 비율 좋고 비위도 좋아. 아, 님 너무 좋아요. 아, 역시 받아주네. 김보영 씨보다 더하네. 아니에요. 이런 사람 처음 봤죠. 좀 특이해요, 제가. 아니 특이하지 않고 은은한, 은은하게 가는 거지. 은은하게 약간 은은해. 은은한데? 아니야, 아니지. 광기 있어 보여요? 성적이 그쪽이네. 약간 아까 은광이야. 은광이야. 도라이광이라고 했잖아. 아까 은은한 도라이라고 은도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의 은또 이성종입니다. 그렇지. 네. 맑은 눈의 광인이래요. 아 감사해요. 막눈관. 막눈 막눈관. 아니 키가 크시다요. 예 제가 또 비율이 좋고 뷰가 좋아서 비율이 좋고 네. 뷰가 좋고 네. 그래서 뷰가 좋다. 맞아요. 뷰가 좋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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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거기까지 하나를 더 얹어. 예, 예, 아 역시 예. 역시 이래서 역시 명 DJ인 네. 것 그럼, 같아요. 저래서 최하죠. 네. 최하 정하는 거죠. 자 김밥 네 알 도전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지금 한 줄 가능합니다. 한 줄. 오늘은 입맛이 없었기 때문에 예. 두 알 먹었지 얼른 한 줄 먹습니다. 네,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지. 네. 장미옥 씨가 아니 근데 지금 카메라에 잡힌 세 분 다 진짜 하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우리 셋 다 본인의 피부에 네. 관해서는 뭐라 그래? 아까 이제 뭐 네. 몸은 비율도 좋다 했는데 피부는 어떻게? 피부는 이제 모찌모찌하죠. 여러분 화면 속에 저 꼬집어 보고 싶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만 가능하지 나만 가능하지 촉촉하죠? 모찌모찌 모찌 안 먹어도 돼요. 자, 네. 두 분이 한번 같이 예능에 한번 나가보시면 근데 형 야, 너무 잘 받아준다. 우리 둘이 하면 거의 뭐 난리 나겠다. 난리 날 것 같아요. 거의 뭐 쌍방울 자매 이상이죠.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펄시스터즈 이상이죠. 예, 이제 새로운 뭐 컬투쇼 느낌으로 다가 둘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좋아요. 여기에 또 조건까지 끼면 난리 납니다. 예. 그날이 딱딱 예. 잡히죠. 그날 지붕이 뚫리겠네요. 번개가 치지 않겠네요. 도망가겠어. 예. 자, 최유정님이 보내준 내가 살이 찌는 이유 넘버치 스파밤 5위입니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5위 옴무 밥만 잘 먹더라.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직접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개미 지옥에 들어온 거죠. 요리하면서 간 보고 또 시식하고 애들 맛있는 거 해준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손수 해먹다가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떡도 해먹어요. 미쳤어 미쳤어.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그쵸 이게 요리하는 재미가 또 있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남편이 맛있게 먹으면 그야말로 이제 재미가 들잖아. 너무 재미가 있죠. 그래서 이분 떡도 안 해. 그러니까 아니 사실 떡하기 쉽지 않은데 제 주변에서도 전혀 요리에 관심 없던 친구들도 결혼하고 네. 나서 잘해. 그리고 심지어 아이를 낳은 후부터 요리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해요. 내 아이를 먹여야 되니까 그렇구나. 이유식도 찾아보고 맞아. 아이가 뭐 좋아하는 피자도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막 이런 맞아 맞아. 네. 이게 아이의 힘인가 봐요. 그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베이커리로 넘어가지. 아 베이커. 빵 같은 좋죠. 거 직접 베이글도 설탕 많이 안 넣게 안 넣고 만들어 주고 싶은 노시가 노시가. 예. 빵은 좋아요, 성정 씨? 빵 너무 좋아요. 오! 약간 빵돌이에요. 아 진짜.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을 뿐이지 빵은 너무 좋아합니다. 아. 뭐 찹쌀떡. 이런 찹쌀떡 너무 좋아하고 뭐 호밀빵. 그리고 베이글. 거기다 크림치 딱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 그건 반 개만 먹어요? 반 개만 먹고 가끔은 이제 3분의 1 정도 먹는데 근데 자주 먹죠. 아, 조금 먹고, 조금씩 먹고 다시 또 조금 이따 먹고 야, 우리는 이런 안 먹어만 먹었지 베이글을 3분의 1을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 근데 먹고 또 한두 시간 있다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깨작깨작 자주 먹어요. 예. 우리 화정 DJ는 많이 많이 자주 자주, 자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 건강하잖아요. 당연하지. 저보다 더 오래 사실 거예요. 제가 예. 체력이 예. 아우 대단하시거든. 보통 아니,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이건 진짜 문자 투표해봐야 돼. 아니 베이글을 네네. 3분의 1을 쪼개서 먹는다고? 네네. 맛 없어. 그동안 그렇지. 그것도 일리는 말이에요. 눅눅해지니까 아, 그 맛이. 근데 저는 이제 먹고 나서 냉동으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서 먹으면 맛이 거의 살아나요 다시. 하여튼 옳지 아, 않아. 옳지 그래, 않아. 안 돼. 자 그럼 우리 호영 씨는 네. 베이글 어떻게 몇 분에 몇 분에 몇 분에 저거 하루는 다 먹죠. 그치? 아, 그렇죠. 네. 뭐 성적이 붙이지 마. 아, 안 되겠다. 나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그래. 단계 정도 먹어야. 단계 먹. 아 이제 한 개 먹을게요. 그래요. 오늘부터 한 개 먹을게요. 트라이. 아니 그렇게 또 갑자기 과식하면 체하면 또 어떻게? 우리가 그때는 또... 손 따면 되죠. 따면 되지. 나 손 잘 따요. 연습생 때 엄청 급체 많이 했어요. 연습하느라고 밥 먹는 시간 30분밖에 없으니까 제가 직접 잘 따요. 그래서 발도 잘 따고 그래서 체하시면 제가 손 따드릴게요. 저도 취미로 손 따는 거거든요. 아니 뭐 진짜요? 갖고 다니거든 이거. 저도 옛날 있었어요. 그래. 야, 잘 맞는다. 야. 아니 나의, 둘은 잘 맞죠. 아 나의 잃어버린 형제 형인 것 같아요. 잘 맞고 네. 살짝. 네. 이런 일이 없었는데 호영 씨가 웬만하면 기빨릴 수 있어요. 아, 아니야, 빨리죠. 괜찮아. 아니야, 살짝 지금 머리 아파서. 살짝 근데 형 머리... 아까 쉬는 시간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뒤돌아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힘들었나. 그래서 호영이 형 되게 텐션 좋은 걸로 아는데. 오해를 하지 마. 그건 자기 때문은 아니니까. 절대 아니죠. 아, 자기 때문은 아니야. 아니 스카프 샷땡이 너무 힘들었나? 약간 힘들었나? 약간 명품의 무게가 있어. 명품 무게가 있어서 나는 형이 이렇게 하길래 내가 조금 자제해야 되나? 이게 이래야 되겠다. 그 조건 씨가 네. 저한테 네네. 대왕 데뷔 마마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저는 우리 저는 네. 조건 씨한테 네. 옹주라고 얘기해요. 옹주님. 저는 거의 황주 아니에요? 세제. 그 안으로 세자. 들어와야 돼. 세자로 들어가야 돼. 아, 그럼 세자 들어가야 돼요? 뭐 세자로 네. 들어오든지 성종대왕 빈으로 들어오든지 그 들어와야 돼. 그래 빈으로 들어오든지. 빈으로 들어와. 빈. 어디 또 왕으로 가. 네. 저는 왜냐면 성종대왕이 있잖아요. 성종대왕의 계보를 잇겠습니다. 네. 네. 자, 4위는 시간상 점프. 와, 점프. 야,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이야. 역시 성종 성종. 자, 3위부터 갈게요. 자, 최유주 형님이 보내준 내가 살이 찌는 이유 넘버 7. 빠밤. 3위입니다.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3위 인피니트 내꺼 하자. 제가 또 음식 남기는 꼴을 못 봅니다. 귀한 음식 남기면 지옥 가는 거 아시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어떡해요? 저는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마지막 음식 제가 다 싹쓸이 합니다. 마지막 음식 내 거 하자. 야 이건 진짜 라떼다. 아, 그치? 라떼. 음식 남기면 큰일 난다고. 예. 진짜 라떼 감성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우리 성종 씨는 네. 음식을 다 먹는 게 이상하네. 전 다 먹어요. 왜냐면 조금 먹기 때문에 남기진 않아요. 전 음쓰나온 거 안 좋아요. 네, 또 버려야 되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도 못 먹어서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음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뷔페도 잘 안 가요 저는. 네, 남기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만 나오는 요즘에 또 0.5인분에서 1인분이 아닌 예. 반으로 나오는 예. 도시락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걸 사 먹습니다. 아니 그럼 성종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닭꼬치. 닭꼬치 너무 좋아하고 꽝대기. 그거 하나면 부침하겠네. 너무 부침하죠. 그날 야식이지 야식. 그렇지. 닭꼬치 하나. 닭꼬치 하나. 예. 양꼬치도 좋아하고. 양꼬치도 좋아하고. 두 줄. 그거는 네 줄까지 갑니다. 네 줄까지. 좋아하니까. 염통. 많이 드시네. 많이 염통도 좋아하고. 염통 알지? 닭꼬치 네 개 아니 양꼬치 이렇게 해봐요. 만큼 알지, 나오는 알지 알지 네 줄 먹습니다. 요만한 소독 같은 거 여덟 개 끼워놓은 거야. 알지 누나가 너무 화나셔가지고 예. 맞아 요만큼 요만큼 그렇죠. 요만큼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아니 뭐 화가 나. 그래. 그래요. 네. 부화가 나네. 최유정님이 보내준 내가 살이 찌는 이유 넘버 치스 빠밤 2위입니다.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떻게 해야 해 둘 다 내 곁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네 2위 쿨의 운명입니다. 네 우리 집안이 대대로 통통이 집안입니다. 통통이 집안입니다. 원래부터 유전자에 통통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언니는 물론 우리 집 강아지까지 전부
비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제 운명을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우리 집 사람들은 근육도 잘 안 생기는 체질이래요.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어쩌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퉁퉁 유전자래요. 퉁퉁, 퉁퉁 유전자. 그렇죠. 퉁퉁. 아무래도 네. 퉁퉁 유전자가 퉁퉁 유전자. 있으면 그럼 성룡 씨 부모님은 아, 다 퉁퉁퉁 다 마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네. 좀 날씬하세요. 슬림하시고 예, 그래서 유전자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일할 때 너무 편하니까. 예, 맞아요. 부모님도 잘 안 드시고. 부모 잘, 그러니까 부모님 잘 드세요. 잘 드시는데 그만큼 활동량이 많아서 예. 살이 안 찌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 기초 대사량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춤도 추고 이러다 그래, 보니까. 그래서 많이 있어. 먹어도 근데 사실 저도 말이 솔직히 좀 잘 먹어요. 요즘에는 예, 한 공기 먹을 때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왜요? 아니 아니 잘 먹어요. 저 요즘은 한 공기 한 먹을 때도 공기, 있고 먹을 이러니까 때도 있고, 완전히 예. 그냥 기준이 다르네. 다른 거야. 살짝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소식자. 소식자네. 예. 소식자니까. 아니 근데 제가 아까 통통을 읽었다 통통을 읽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나?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서 그래. 아, 밥을 먹어야겠다. 그럼. 그러니까 밥 먹어서. 먹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눈이 순간 흐려져가지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집중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아, 밥을 먹어야겠다. 당연하지. 통통으로 보이면 노안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편해서.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 누나처럼 안경 낄까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럼. 통통. 그럼. 심지어 이 순간 노래 화장 누나 안경 안 쓰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럼 내가 문제네요. 그래. 자, 김태환 씨가 진짜 호영님이랑 성종님 둘이 채널 하나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오. 케미가 장난 아니네요. 채널 이름은 호영빈과 성종군. 채널 만드시면 구독할게요.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지금 호영과 성종빈이 아니고 이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지. 어떻게 나니까 성종빈이 낫고. 그 호영군? 예, 호영 아니 아니 빈? 그 저형, 아까 마, 대왕 데뷔 마마? 호영 마마 호영 마마 조건 씨가 옹주 아우 딱이네 아, 마마와 옹주와 빈 빈 아 옹주하고 빈의 또 치열한 그게 또 있지요 암투가 그래요? 그럼 내가 또 그 꼴을 다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재밌다 예. 예. 있다 있어 있다 재밌다. 있어 있어 질투는 어떻습니까? 전 질투 사실 많진 않아요 왜냐면 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인정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 이라 하고 보듬어줘요. 예. 약간 엄마 같은 스타일, 엄마 아빠 스타일. 약간 중전 스타일. 예, 그래 그럼 중전할래? 중전? 중전으로 가. 다 품어줄게. 그래. 중전에 우리 화정 누나도 품어주고, 호영이 형도 품어주고. 캐릭터가 중전인데 외모는 또 빈으로 할게요. 뭐 왜냐 얼굴 빛이 나니까 중전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푸근하지가 않아 얼굴이. 푸근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날카롭고 빛나잖아. 약간 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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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약간이 없고 약간 좀 그 질투가 좀 있어줘야겠다. 있어야 돼. 살짝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좋아. 뭐야? 한번 뭐야? 만들면 돼. 메야? 만들면 돼. 이렇게. 그렇지. 아, 오케이. 내가 또 이제 조건하고 둘이서 이렇게 그걸 하는 걸 바라야 되겠네요. 최기영 씨가. 네네네. 최기영 씨가 말하기를 읽어주세요. 네, 호영 씨. 기빨려 보이네요. 지금 많이 빨렸어. 여러분들이 기빨려 보인다고 하는 정도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내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뜩이나 오늘 내가 네. 심지어 컬러를 안 입고 컬러 리무진으로 이렇게 왔더니만 아주 아우. 그래서 약간 빨리나 봐요. 예. 그래도 아까 노래 나갈 때는 고개를 뒤로 안 젖히셔서 그 나이를 조금 먹으니까 아, 약간 탄이 걸려 박상현 네. 씨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살쪄요 오랜만에 할머니 뵈러 시골 내려가면 니는 갈수록 와이리 애빗노 하시면서 새끼에 간식에 과일까지 배부르다고 하면 니 뭐 문다고 뭐 배부르다 카노 아 니가 뭐 먹었다고 배부르다 카노 뭐 먹었다 배부르다 카노 하시잖아요. 숨도 못 쉬게 먹고 온다니까요. 아, 이거 뭔지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 그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은 많이 먹길 바라고 여기 진짜 목까지 차기까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그래서 예전에 진짜 입이 깨작깨작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시골 할머니한테 예. 숟가락으로 이마를 맞은 적 있어요. 목 달아나니까 깨작깨작 좀 팍팍 먹으라고. 그리고 절대 수저를 긁어서 올리지 말라고 그러세요. 소리는 안 나게 하라고. 먹을 때도 예범죄. 그리고 먹을 때도 숟가락 밥을 먹잖아요. 그럼 예. 가끔 이빨 긁잖아요. 예. 다 먹으라고. 예. 그거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되지. 많이 혼났었어요. 절대 안 되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머니가 그냥 맞박을 그냥 맞박은 근데 진짜 찰지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혹이 나가지고 근데 이마가 지금 다행히 너무 예뻐서 다행이지 그래. 큰일 날 뻔했다. 뿔 날 뻔했어. 뿔몬으로. 그때 그것도 작용한 거야. 작용했네. 작용한 거야. 그것 때문에. 타침으로 해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은은한 광기가 됐구나. 당연하지. 아유 알았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말랐고
친할머니 뵈면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제 하늘에 계셔가지고 예, 예. 예전에 많이 그래서 제발 좀 많이 먹어라 해서 엄마한테 그치. 엄마가 막 한약도 먹이고 예. 그래. 각종 홍삼 다 먹였는데 예. 동생이 너무 부러웠나 봐요. 예. 동생이 뺏어 먹은 거야. 어. 동생은 뿔고 예. 난 더 마르고 아. 네, 더 부작용이 발생됐습니다. 그럴 수 여러분. 있어. 네. 김민영 씨가 김민영 씨 네. 그 듣는 저도 기 빨려요. 어, 내가 기를 이렇게 모으는구나. 저는 그래서 이게 살아나는 기분인데. 그러니까. 아, 네, 근데 보통 네. 이제 이런 스타일이 사실 그 대신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스타일이고. 맞아요. 네. 진짜요? 이게 막 이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막 뻗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분자분하니까 듣는 맛이 그쵸, 있어. 있죠. 어. 역시 정확해 형님. 맞아. 정확해요. 화장 누나라. 자, 최유정님이 보내준 내가 살이 찌는 이유 넘버 치스 빠밤 1위 곡입니다. 날 좋아해 hey.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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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좋아해. 1위 위너 릴리 릴리. 일단 저는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단 살이 너무 많이 찌지 않도록 완급 조절하면서 잘 먹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말라깽이들은 날씬한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지만 그건 안 먹어본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죠.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의 제 메뉴는 엄마표 김장 김치랑 봄동 무침 그리고 떡, 김가루, 계란 지단이 예쁘게 올라간 만둣국입니다. 오, 맛있겠다. 아, 근데 아까 노래 나가 때 화정 누나가 라라라라라 이래가지고 그냥 재밌자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맛있겠네요 만둣국. 네, 맞아요. 뭐 정말 이런 거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 맞아. 너무 맛있죠. 갑자기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철에 또 먹는 것들이 제철 네네. 음식이 또 있잖아. 제철은 있으니까. 아, 네. 아우 그 봄동 무침도 진짜 맛있겠다. 여기 김치도 같이 먹어줘야 되는 깍두기. 그러니까. 먹을 줄 알죠. 어, 네. 요즘 달래랭이 막 그런 된장찌개도 좀 먹고. 맞아. 어, 된장찌개 너무 맛있죠. 네. 덴찌 덴찌. 그래. 요즘에 다 덴찌라고 하더라. 덴찌라예요. 네. 우리 라떼 되면 안 돼. 우리 따라가야 돼. 요즘 MZ 세대를. 네. 덴찌라고 해요. 아 그래요? 덴찌 된장찌개를? 네. 줄여서 아니에요? 아니. 아 줄여서. 된지 된지. 화정나도 가서 식당 가서 된지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더라고. 네. 난 김치. 김치 김치찌개. 얼큰하죠. 청찌. 청국장찌개. 청국장찌개는 아니잖아. 그치. 청국장이잖아. 그럼. 그냥. 알았어, 좋네요. 알았어. 네. 네 광고 듣고요. 최유정 씨 재밌으셨어요? 오늘 주제 만들어준 최유정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네. 오동주 씨가 오늘 호영 씨가 유행어를 한 번도 안 해서 기빨리는 거예요. 아, 그러네. 텐션 끌어올려 요거 해주세요 하셨어요. 네네. 해드려야죠. 보여주세요. 나 너무 궁금해요. 그럼. 보고 싶었어요. 오리지널 자, 보세요. 오늘 오리지널. 하루 텐션 끌어올려. 올려. 어, 오늘은 역시. 끌어올리지 않아도 너무나 네. 끌어올려지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형이 받았나 봐요 그 기운을. 오히려 네. 끌어 내려. 내려 중간쯤만 내려. 내려. 아, 형 내리기도 하는구나. 당연하지. 내려. 너무 오르면 내려요. 내려야지. 떨어지면 네, 올리니까. 그런데 혹시 오랜만 아니야? 내려본 건. 내려본 거. 내려본 건 오랜만이다. 여기서 너무 처음이지. 처음이지. 여기 나온 사람 중에 처음이에요. 아, 너무 좋아. 난 전 처음이 좋아요. 앞으로 네. 성정 씨 만나면 무조건 끌어 내려. 감사해요. 내려. 오케이 오케이 좋다. 자. 네. 이런 프로 보셨습니까? 어떤 우리 성주혁 씨 네. 신곡 더원 끝곡으로 네.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감사해요. 두 번 두 번 투투 투투투투 땡큐 땡큐. 자 그러면 우리 끌어내리고 네. 여러분은 끌어올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내일 봬요. 첫파타 사랑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린 하나인 걸 느끼고 싶어. 하루 여기 있자 지금 너와의 이 공기 기억해 나는 널 위해 언제나 존재해. 영원히 함께하자 지켜봐 하늘의 약속 누구도 막지 못해 함께한 추억 새로이 마음속에 다시 만나는 그날 이제 시작인 거야 하나 둘 에러 에러 에러.